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가 오늘 안건조정위원회 회의를 열어 우주항공청 설치 단일 법안을 사실상 합의했다가 막바지에 무산됐습니다. 우주항공청이 직접 연구개발 기능을 맡을지를 두고 여야의 의견이 틀어진 건데요. 하지만 정부 안대로 과기부 산하 차관급의 우주항공청을 설치한다는 큰 틀의 의견 접근은 이루어지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이종승 기자입니다. 정부는 지난 4월 과기부 산하의 차관급의 우주항공청 설치를 요청하는 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하지만 야권이 과기부 산하가 아닌 장관급의 독립된 정부 기구안으로 맞섰고 정치 쟁점까지 불거지며 6개월 넘게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습니다. 결국 법안은 과방위 안건조정위원회로 넘어갔고 세 차례 협의 끝에 정부 안대로 차관급의 우주항공청으로 의견이 모아졌는데 막바지에 무산됐습니다. 우주항공청이 직접 연구개발 기능을 담당하자는 정부와 여당 주장에 대해 야권이 반대하고 나섰기 때문입니다. 기관이나 기업에서 할 수 없는 연구개발 과제는 직접 할 수 있는 거 아니냐. 그 여지를 열어달라. 이게서 이제 이게 가장 큰 쟁점이 된 겁니다. 야권이 대전항공우주연구원 등과의 역할 중복과 위상 축소를 우려했기 때문으로 풀이됩니다. 나머지 논란은 정리가 되는 분위기입니다. 외국인이 우주항공청장이 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었지만 배제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청장을 외국인이냐 복수국적자로 쓰겠다? 전 쉽게 동의가 안 되는데요. 우주항공청장을 외국인으로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포기하겠습니다. 다만 직원은 외국인 채용을 허용하되 우주안보 등에 배치될 때는 배제하기로 했습니다. 법안 통과 후 시행 시기에 대해서도 기존 6개월에서 3개월로 단축하는 데 사실상 합의했습니다. 여야가 우주항공청의 핵심 역할을 두고 다시 한번 격돌하게 되면서 단일 법안이 언제쯤 확정될지는 더 지켜봐야 할 상황이 됐습니다. MBC 뉴스 이종승입니다.